매력 덩어리. 이거는 아멘. 달아 달아. 왜 이렇게 개 좋아해? 우리 선생 잡아먹으려고 다른. 헐. 개. 안돼 안돼. 아까 그건 안 된다고. 하나 있는데. 천하 명성이 강화도에 오늘처럼 비가 오니까 이건 밥비라 그랬습니다. 밥비, 좋은 비, 오늘가 더 좋습니다. 거기다 우리 이 소들의 마음을 같이 열고 같이 즐기니까 더 좋습니다. 더더욱 좋습니다. 시물미술관에 오시면 웃음이 활짝. 아까 뭐 국수 잡신 냄새, 냄새가. 그래, 이거 가보자. 고막, 볶음밥 얹었어요, 보면? 처음에 뭐 났죠? 네. 뭐 났어요? 아니, 처음에 돌을. 백도죠? 여기야, 그러면. 아, 자, 목에
우리 강화서실에서 오늘 첫사대 하고 있는데 밖에는 천둥치고 비도 많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합니다. 윷놀이도 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모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사랑합니다. 은수님 사랑해요. 파이팅! 어제 밤새 연습했는데 실력이 또 나오기 시작해. 뭐야! 유원! 유수로 잡아야지. 잡고 이제 개로 이제 하고 모르가. 모르가? 네, 모르. 모르 이제 토, 개, 걸, 유, 모르 이렇게 가야 돼. 유수가 안 맞어. 개 잡아. 두고 그렇죠. 걸. 개. 자, 갑니다. 모르? 모르가 선 백도? 내가 뭐 나오는데? 자, 선생님 드세요. 두부야! 백이다! 오케이! 하나차! 오케이! 두부차! 갑니다! 차차 오픈! 나! 새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강화에 있는 심은 전정우 선생님이 서시대에 이렇게 와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또 일반 강화도에 계시는 여러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음식도 먹고 또 이렇게 같이 뭐 축사대 윷놀이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한국에 이런 예인들이 이런 또 특이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를 돈독히 하면서 또 우리의 그 예술적인 그런 그 일을 이렇게 교류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아주 오늘 너무 좋았고요. 아주 너무 기쁩니다. 도망가자. 두 명씩이니까 또 자기끼리 붙어. 고맙게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찬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누구 쪽으로 찬조 환영한다고 써붙였는데 이렇게까지 호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지금 일일이 이렇게 호명을 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많이들 도와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찬조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먹물. 감사합니다. 그래, 일단은 이제 상품
소문 있어요. 내년에 많이들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를 끌고 올까? 더 좋은 상을, 저 크게 큰 상을 마련할게요. 내년에. 네, 아이 오세요. 자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만들면 안 돼. 약속하지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좋으셔서 좋은 시간 또 만들어서 그냥 가시면 또 섭섭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속하지만 하나씩. 아, 우리도 주는 거예요? 네. 또 조정원 단합 때 이럴 때 잔도 출연해. 잔도 출연해. 인사할 때도 또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로 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참 좋은 추억을 만드는 데는 다양한 또 날씨가 또 이렇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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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보름 맞이로 하는 날인데, 아, 축사대회는 보름이 좀 지났지만은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이 교실에서 이렇게 뛰어노니까 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기운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건필에도 큰 도움 되시고 올해는 운수 대통 돈벼락 많이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